음력 12월 4일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포리에서 태어났다. 어장을 개척해 바다에서 삶을 잃고 교회를 세워 문명의 개화를 알린 할아버지와 아들의 험난한 정치 인생을 묵묵히 감싸한 언제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셨던 아버지 고 김홍조 한없이 넉넉하고 자유로운 어머니 박구련 여사, 김영삼 대통령이 평생 외길을 걸을 수 있었던 심리적 버팀목이었다. 통영중학교 시절 김영삼은 못된 일본인 반장을 혼내주고 정학을 당할 만큼 정의감이 강했다. 해방과 함께 경남중학으로 옮긴 김영삼은 하숙방에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문구를 써붙이 해방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10분의 여사형 좌우 대립과 전쟁으로 이어진 동의 시기 혼란의 시기에도 청년 김영삼은 대통령의 꿈을 향해 걸어간다. 서울대 철학과 재학 중에 웅변대회 입상을 계기로 창랑 장택상 선생과 인연을 맺은 뒤 한국 정치의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1954년 김영삼은 고향 거제에서 만 25세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그의 정치 입문이 화려했던 만큼 정치인 김영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두운 한국 현대사였다.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김영삼은 이승만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삼선 개헌을 만류하는 직언을 했고 끝내 자유당을 탈당했다. 부패한 이승만 정권은 결국 1960년 4.19 혁명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이듬해 5월 16일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헌정을 중단시킨다. 그리고 18년에 이르는 박정희 장기 집권의 어두운 현대사, 김영삼의 민주주의 투쟁사, 박정희 독재 정권과의 기나긴 싸움이었다. 1969년 신민당 원내 총무 시절 40대 기수론의 선두주자였던 김영삼 의원이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격렬하게 반대하자 박정희는 초산 테러를 사주했다. 하지만 사요. 내 아들 지금 공동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생명이 김영삼이라 목숨이 그들의 마음 반지 동료의 사람이 진영자의 일을 살는 사람이 싸우는 싸우다가 손에 밑지 않는 싸우는 1972년 박정희가 유신을 선포하자 미국에서 급거 귀국한 김영삼 의원 본격적으로 반유신 투쟁을 전개. 1974년 만 45세 최연소 야당 총재로 선출되었다. 나라를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두에 설 것이며 우리의 이대한 선배들이 물러준 야당을 지키며 또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1979년 당시 YH 여성 노동자들의 신민당사 농성 때 무장경찰 천여명이 신민당사로 난입했을 당시 김영삼 총재는 박정희의 최후를 예견하는 연설을 남겼다. 이 아무튼 한국체를 가능한 이들들은 피렁고 노래하고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지는 방법도 무차별로 쓰러질 것이다 하는 것을 명언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해 10월 26일 독재자 박정희는 신복부하 김재규에게 저격당함으로써 18년 장기 집권 시대가 끝났고 그 중심에 김영삼 총재가 있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지나 5.17 신군부 쿠데타는 이 땅을 다시 얼어붙게 했고 신군부의 만행을 규탄하던 김영삼은 3년간 상도동 집에서 연금의 세월을 보냈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광주 항쟁 승리. 김영삼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 23일간의 단식투쟁은 서슬 퍼렇던 신군부의 철권 정치를 약화시키고 숨죽이고 있던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결과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항쟁을 이끌어냈다. 냉전이 붕괴되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 또다시 분열로 민주정부의 꿈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결단의 지도자 김영삼은 3당 통합을 강행했고 마침내 문민정부를 이었다. 32년에 걸친 군부 통치의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문민정부가 수립되는 순간이었다. 우리 모두 희망과 꿈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시다. 한 사람의 나보다도 없이 힘차게 달려갑시다. 국민적 지지 속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현화와 개혁, 세계화를 기치로 초기부터 강력한 개혁정책을 추진했다. 혁명보다 어려웠던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 1970년대와 80년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왜곡된 한국 민주사회의 초석을 놓는 것이었다.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과 OECD 가입, 교육, 환경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계화를 위한 개혁이 진행됐다. 문민정부 출범으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 줄을 이은 세계 정상들의 방한으로 증명됐다. 김영삼 대통령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정상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에이펙 및 UN에서의 외교, 아셈 정상회의 및 2000년 월드컵 한일 공동 개최 등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고 신외교의 직함을 넓혔다. 미래의 대통령을 꿈꾸던 섬소년 김영삼의 일생.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완성되는 과정이었다. 거침없이 정도를 걸으며 이 땅에 진정한 문민시대를 연 대한민국 대통령. 그의 이름은 김영삼.